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3월 넷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1919년 4월 1일 대전 지역 제4차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합니다. 4월 1일 오후 2시에 서대전 초등학교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선화동 언덕을 지나 옛 충남도청사 뒷길까지 행진하며 선언문 낭독, 일제양거 퍼포먼스 등의 행사로 100년 전 대전 지역 독립 만세운동 정신을 재현합니다. 대전 중구는 제11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감동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효문화뿌리축제 프로그램과 효실천수기 두 분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문,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우수 1명은 150만원, 우수 2명은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대전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지난해 목표 집행액보다 36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했고 일자리 예산 186억 원 중 183억 원 지출로 약 99%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대전 중구는 청사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 교육은 2019년부터 법정 의무화되었으며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대전 중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대응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 관계자 등 20여 명이 오늘 4월 준공을 앞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설물과 안전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3월 넷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